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가정학과의 김경곤 교수입니다. 오늘은 비만의 약물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비만도 약물치료로 가능한데요. 비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변화입니다. 나의 생활습관 자체가 내가 바라는 그 체중, 거기에 맞는 생활습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물로서 식욕을 억제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음식을 먹은 걸 흡수를 저해하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여태까지 나온 비만에 있어서 약물요법은 약물요법만 가지고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더욱더 이제 강한 약들, 강하면서도 효과는 강하면서도 부작용은 적은 약들이 개발이 될 건데요. 지금 현재도 개발 중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혈압을 보면은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혈압을 낮추기 위한 생활 습관들은 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면은 뭐 싱겁게 먹어라 이 정도 얘기는 들으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자세하게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고혈압은 약물 자체만 잘 복용을 하셔도 조절이 다 잘 돼요. 하지만 고혈압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약물 개수와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약을 먹어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약물이 자꾸 개발이 되면서 현재는 약만 잘 복용하면 혈압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비만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일단은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거를 그냥 바꾸시려고 하면은 뇌에서 굉장히 반항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 안에는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신경전달물질이 있고 먹기 싫게 만드는 신경전달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일정한 체중을 유지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이상 체중을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생활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서 수시로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되면 뇌 안에서 이 두 가지 신경물질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먹고 싶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은 계속 분비가 되는데 먹기 싫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은 분비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배가 부른데도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은 음식을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가 부른데도 먹기 싫게 하는 물질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우리 뇌 안에서 원래 타고난 그런 조절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은 체중이 이제 조금만 느는 게 아니라 정말 고도비만으로 확 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회복을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처음 며칠은 할만해요. 근데 며칠 지나다 보면은 눈만 감으면 계속 먹을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눈 떠도 먹을 게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은 금방 때려치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두 달 버티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 안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파괴된 것 뿐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체중의 급격한 저하를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먹을 게 보이면은 더 먹고 싶게 만들고 평소에 활동을 할 때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00칼로리 정도를 그냥 막 소모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높여버리는 거죠. 똑같은 활동을 해도 칼로리가 적게 소모가 되게 우리 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오히려 자꾸 다시 늘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체중 감량에는 우리 몸 자체에서 방어 기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그리고 이제 어느 한도 이상 확실한 체중 감량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편하게 조금 덜 괴롭게 도와주는 게 약물요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약을 안 먹고 그냥 다이어트를 하면은 훨씬 힘들던 게 약의 도움을 받으면 아 훨씬 편하다. 그래서 내가 무릎이 굉장히 아픈 상태에서 진통제를 먹으면 조금 견딜만하게 되지만은 진통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릎 통증 자체가 완전히 낫는 건 아니죠. 비만의 약물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어서 조금 도움을 받는 거고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게 약물요법이지 약만 가지고 체중을 어거지로 내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약을 써야 돼요. 하지만 약 용량이 강해지면은 효과는 좋아질지언정 부작용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비만대사 수술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작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비만대사 수술요법이 이제 보험급여가 되기 때문에 수술 받으시는 고도비만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자체만 가지고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건 확실한데 그 빠진 체중이 개인차가 있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다시 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술조차 결국에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하고 수술을 거기에 같이 함으로써 일단 충분한 체중 감량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물요법이나 수술적 치료와 같이 현재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비만 치료는 생활습관 기본, 생활습관을 변화시킨 것, 생활습관 자체를 관리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같이 부가적으로 하는 치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먼저 우선적인 치료이거나 딱 그것만 가지고 약만 가지고 체중을 빼려고 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비만 약물이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왔다가 이제 사용 중단된 약들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이제 쓰는 약제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먹은 게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런 종류의 약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약들은 대부분 다 뇌에 작용해서 뇌 안에 이제 시상하부라는 그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체중을 일정하게 조절을 하는 식욕을 강화시키는 그런 신경전달물질과 식욕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 그런 부분들에 가서 작용을 해서 우리의 식욕 자체를 조금 이렇게 반대로 기울어지게 해서 먹고 싶은 생각이 덜 나게 하고 먹기 싫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이 좀 많이 분비가 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약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흡수 억제제와 식욕 억제제 현재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많이 개발되고 또 이제 생각을 하는 약제 중에 하나는 많이 먹고 흡수도 잘 되지만 에너지 소모 자체를 이제 촉진을 시켜서 체중을 또 유지시키는 그런 약도 개발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성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미래에는 그런 약제도 나올 수가 있는 상태죠. 비만 약물만 가지고 체중 감량 목표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체중 감량을 할 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의학적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보통 맨 초기 체중을 빼기 전 초기 체중의 5 내지 10% 정도 체중 감량을 1차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된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합병증 종류에 따라 다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인데 수면무호흡증은 5 내지 10% 정도 빠지는 걸로 좋아지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많은 체중 감량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이제 15 내지 20% 정도까지 이제 체중을 감량을 하도록 노력은 해보는데 일단은 초기 목표 자체가 너무 힘들면은 대부분 다 실패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일단 5 내지 10% 정도 체중 감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몇 달 정도 유지를 한 다음에 다시 2단계 체중 감량으로 넘어가셔서 원하시는 체중으로 차근차근 가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네, 흡수 억제제로는 오릴리스타트라는 약제가 있는데 뭐 상품명으로는 이제 제니칼이라고 대표적인 약이 있죠. 그 약은 흡수를 억제하다 보니까 기름이 원래는 우리 몸으로 장에서 100% 다 흡수가 돼야 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기름 흡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흡수율이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6 내지 70%, 60 내지 70% 정도로 떨어지니까 흡수가 안 됐던 30 내지 40%의 기름은 우리 장 안을 떠돌아다니게 돼요. 그럼 장 안에 기름이 따로따로 떠돌아다니면 이게 굉장히 속이 부글부글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장이 어딘가에 흡착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따로 돌아다니다 보면 방구만 껴도 이게 그냥 새어나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일정하게 고형으로 나와 뭉쳐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방구를 낄 때 나오는 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고 또 화장실을 이제 자주 가셔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고요. 이 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특정한 약물의 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시고 나서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아주 드물게는 이제 간수치 같은 데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단기간에 식욕을 억제하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펜터민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으로 대표되는 약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약제들은 이 약을 먹었을 때 느끼는 부작용은 뭐 아주 흔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아주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나타날 수 있고 혈압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맥박이 빨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부작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제 일정 용량 이상 고용량을 쓸 때는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약제들은 특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을 먹으면은 심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제 복용 이전에 꼭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고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쓸 수 있는 이제 식욕 억제제들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구용 약제로는 콘트라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큐시미아라는 약제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콘트라브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그 뇌 안의 시상하부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식욕 자체를 좀 억제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작용 기전은 좋은 약인데 이 약제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이 다수인 건 아니지만은 나타나면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용 시 힘들게 하는 부작용이 굉장히 메슥거리고 토할 것 같고 아니면 어지럽고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고요. 변비나 수면 장애가 나타나면 이것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약제 역시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고 먹어가면서 나의 그 체중 감량 효과, 식욕 억제 효과가 어떤지 그 다음에 부작용 나타난 게 어떤지를 봐가면서 용량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큐시미아라는 약제는 현재까지 나온 약 중에서 체중 감량의 강도는 가장 강력한 약인데 이 약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그 체중 감량을 위해서 쓰는 비만 약제도 마찬가지지만 임신 때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임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피임을 잘 하시는 상태에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녹내장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약을 먹으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시고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꼭 얘기를 미리 잘 들으시고 약제를 드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렇게 이제 아주 심각한 그 빨리 약을 끊어야 하는 그런 부작용 말고 또 이제 자주 나타나는 게 미각이 변하거나 손발의 느낌이 조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제를 중단을 하면은 그런 것들은 바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지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수면 장애나 감정 기복,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욕은 잘 억제할 수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거 꼭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먹는 약 말고 주사제로 이제 삭센다 주사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그 리라글루타이드 제제가 있는데 이 약제는 체중 감량 성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하는데 그에 반해서 또 부작용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을 때 뭐 감정 기복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장 관계에 부작용이 심하다든지 그런 건 아주 드물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 약제도 용량 조절을 잘못하면은 굉장히 구역감이 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소화가 굉장히 안 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약제의 작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효과가 잘 나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적당히 용량을 조절하시면서 이제 쓰면 되고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만 가지고 체중을 빼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용량 자체는 적당하게 적은 용량으로 유지를 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